자, 수공업과 광업 보시죠. 수공업자 체험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창의는 왜? 뭐야,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우리가 그 관계상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왔었던 공인에 관련된 얘기로 일단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봅니다. 조선시대 후기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 기억나시지? 어떤 애들인지? 일단 어떤 법 시행 이후에,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사서 납품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죠. 국가가 필요한 물건, 납품하고 계시는 애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인이 활동하기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이 활동하게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약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전에 농민이 국가에다가 특산물을 바쳤었죠. 대동법 실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 경우에는 농민이 자기가 어느 정도 특산물을 생산해서 바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특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국가에다가 그냥 특산물을 바치면 끝났죠. 자, 대동법 실시 이전의 모습입니다. 공인활동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농민들이 특산물을 생산했다. 그걸 어떻게 할까? 절대 자기가 안 써요. 이거라도 어떻게든 살림에 보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할까? 팔겠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될까? 그 판매하면서 모은 돈으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게 되겠죠. 대동법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동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돈을 받은 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할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시킨다? 공인이 등장할 차례죠. 공인한테 돈을 줍니다. 그 공인한테 두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공가라고 표현해요.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공인한테 돈을 주고서, 그리고 공인은 그 돈을 가지고서 시장에 가서 네 번째 단계에 구입하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가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하고 빨간색 비교해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대동법 실시 이후에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가운데 요 과정들, 시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농민이 시장에 오락가락하는 것들, 공인이 시장에 오락가락하는 것들, 이 두 가지는 결국 상업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대동법 시행 이후에 상업활동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인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들은 특산물도 살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공업품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자, 조선 전기의 수공업 형태는 어땠다? 국가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들한테 만들게 하고서 그걸 그냥 받아서 썼었지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수공업자들도 어떻게 되니? 다들 탈출한다고 그랬었지요. 아니, 농민들도 세금 내고 군대 안 가는데 우리도 그냥 세금 내고 수공업장 안 가겠다. 우리 알아서 물건 만들어 팔겠다. 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형태를 관영이 아니라 이제 민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삽이 200자루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공인한테 시킵니다. 야, 삽 200자루 구해와. 그러면 공인이 알아서 200자루 구하다가 국가에다가 바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들은 국가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 뭐 특산물이라든지 수공업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납품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공인의 역할을 기억해 두시고서 이제 본격적인 이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수공업자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의 수공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원래는 게임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게임 얘기하면 여학생들이 급격하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얘기할까? 게임 기준으로 얘기할까?
정말? 자, 게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게임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열심히 몬스터들을 때려잡아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현질도 있지. 선생님이 즐겨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역시 현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게임상에서 이제 수공업자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수공업자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건 제작 기술, 특히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거나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공업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상에서는 일단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건은 만든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본도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사실 기술 같은 거 올리는데도 돈이 들어서 기술을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한 50 정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이것도 겨우 만들었대요.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지존검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 멋지지? 예. 자, 지존검을 만들 수 있게 됐대요. 이 지존검은 시세가 보통 한 7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엔 대략 한 5만원 정도 어치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나 만들어 팔게 되면 얼마의 소득을 올릴까요? 2만의 소득을 올리겠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료 살 돈 5만원이 없습니다. 자, 기술밖에 없어. 자본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 현질 안 되지 임마. 이것만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열심히 외치면 됩니다. 재료 가져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려요. 가능하죠. 그래서 지존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재료 가져오시면은 만들어 드려요. 수고비 받습니다. 수고비 얼마 받으면 될까? 2만 원은 안 되겠지? 수고비 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수공업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대부분의 수공업자들 기술이 특별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자본을 가진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통 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주문을 받고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놨다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망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게임상에서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렇게 칼을 20개를 만들어주고서 20만을 모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하나 만들 때마다 2만원씩 벌 거야 라고 하면서 4개분의 재료를 사서 지존검 4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이 늦어서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왔는데 서버 점검이 있었습니다. 자, 서버 점검. 그리고 패치가 있었죠. 지존검 너무 좋다. 하향. 시세가 폭락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시세가 7만에서 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팔아야겠죠.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내가 함부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 탔다가 물건을 팔지 못하면 난 손해를 보는구나. 역시 나는 뭐 하는 게 최고다. 그냥 주문받고 수고비 받으면서 만드는 게 최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공업자의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겠죠. 자, 선생님은 뭐가 가능하다? 현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100까지 올렸습니다.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자본도 당연히 많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은 100만을 투자해서 지존검을 갖다가 20개 분량의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찍어냈죠. 그리고 기술이 좋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명품이라는 얘기가 붙어요. 성능이 두 배입니다. 좋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만든 명품 지존검은 불티나듯이 팔렸고, 그리고 시세 7만보다 훨씬 더 비싼 시세 10만에 팔렸다라는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공업자들도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합니다. 기술이 좋은 수공업자들, 자본이 좋은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명품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소득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수공업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업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농민 중에서도 기술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 능력 좋은 애들은 부자 농민이 된다. 뭐 광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 농민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떻게 된다?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농민층의 분화였죠. 똑같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수공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술이 좋은 수공업자들은 명품들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자본도 별로 없는 수공업자들은 그냥 주문받아서 물건 파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성맞춤 어디서 들어봤을까? 안성탕면 광고에서 들어봤지요. 역시 안성탕면이 내 입에는 안성맞춤.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안성탕면에서 왔을까? 아니지요. 조선시대 후기에 생긴 말입니다. 안성 지역에 경기도 안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이라고 불리는 놋그릇이에요. 두들겨 만드는 망치로 두들겨 만드는 놋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안성에다가 이 육이 그릇을 주문하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맞춘 듯이 정말 잘 만들어서 온다라고 해서 뭔가 딱 들어맞는 걸 갖다 안성 맞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반기의 수공업 명품 되시겠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명품들이 생산되게 되면서 이름 날리는 수공업자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을 우리가 독립수공업자라고 부른대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공업자에 관련된 얘기들 잠깐 해봤고요. 책에서 좀 짚어보고 오시죠. 책 읽다가 바로 또 칠판으로 돌아와야 되긴 합니다. 자, 조선 후기 수공업이 변합니다. 전기의 관영 수공업이었다면 후기엔 민영 수공업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수공업에서는 장인세, 세금 내고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수공업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들 관영 수공업장에서 탈출했다라는 얘기고요. 기존의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관에서 운영한다, 민간에서 운영한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공인이나 사상, 그냥 상인입니다. 상인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선대제라는 게 활발해졌고, 그리고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 물품을 생산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선대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작은 글씨로 봅시다. 상인이 농민이나 수공업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자금을 미리 빌려주고 생산하게 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말로선 약간 좀 설명이 힘들죠? 앞에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대장장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일반적인 대장장이들 물건 어디서 만들까? 대장간에서 만들겠죠? 아마도 자기 소유의 대장간일 겁니다. 보통 자기 집에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공업 형태에 우리가 간의 수공업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간의 수공업의 특징은 뭘 것 같니? 간의 무슨 뜻? 집 안에서 만듭니다. 집에서 만드는 수공업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뭐 소규모로 집에서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 뭐 간의 수공업 형태다라는 표현들 씁니다. 그래서 간의 수공업 같은 경우에 재료는 누가 샀을까? 물건 만드는 사람 본인이 샀겠죠, 아마도? 그래서 기술자, 물건을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이 삽니다. 자, 그리고 물건 제작은 누가 했을까? 당연히 기술자가 있겠죠? 기술자가 합니다. 그리고 만든 물건의 판매는 누가 할까? 판매도 보통은 기술자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다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이제 간의 수공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규모 수공업장의 운영 형태입니다. 그리고 만든 장소는 어디서 만들었다? 보통 집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간의 수공업이고요. 칸이 모자라서 살짝 지울게요. 자, 그리고 오늘날의 물건은 보통 어디서 많이 만드니? 공장에서 만들죠. 그리고 방금 책에서도 소개된 공장제 공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물건을 어떻게 만들기에 유리할까? 공장제 수공업. 많이 만들기에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근데 운영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공장제 수공업에서 물건 누가 살까? 재료. 물건 만드는 사람이 직접 살까? 아마도 누가 살까? 공장 주인이 사겠죠? 자본가가 삽니다. 공장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제작은 누가 한다? 제작은 기술자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은 누구 걸까? 물건 만든 사람 거겠니? 공장 주인 거겠니? 공장 주인 거죠. 왜? 자본가가 재료도 샀고, 그리고 기술자한테 이미 만드는 대가로서 임금이나 수고비를 지급을 했겠죠. 그러므로 만들어진 물건도 공장 주인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니?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간의 수공업 형태에 비해서 공장제 수공업이 가지는 장점은 뭘까요?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규격화돼서 만들겠죠. 그래서 뭔가 물건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공장제 수공업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쪽에서
공인들의 활동을 갖다 예시를 들어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인들은 수공업품의 납품도 맡고 있습니다. 공인이 국가로부터 야, 삽 200자루 사와! 납품해!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수공업장들이 있겠죠? 동네에 대장장이들이 있을 겁니다. 동네에 대장장이가 네 집이 있습니다. 이 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삽을 갖다 사오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삽을 사러 갔더니 삽이 다섯 자루밖에 없어요. 옆집 갔더니 열 자루 있습니다. 옆집 갔더니 아예 없고요. 그 옆집 갔더니 이제 열다섯 자루 있대요. 이런 수공업자들은 혼자서 만드는 애들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리가 없죠. 만들어 놔봤자 얼마 안 만들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공인이 필요한 양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결국 공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 주문할 수밖에 없죠. 야, 언제까지 50자루씩 만들어 놔. 그리고 니네 삽들 다들 크기가 다르더라. 너는 삽이 1m, 너는 삽이 1.5m짜리, 넌 1.2m짜리 규격도 달라. 삽 다 규격 맞춰서 삽은 몽땅 다 길이는 1.5m로 통일하십니다. 똑같이 만들어놔.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자, 주문까지는 좋아요. 근데 수공업자들이 찡찡댑니다. 나흘이 공인 나흘이 괜찮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돈이 없어요. 50자루라는 많은 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 살 돈이 없습니다. 재료 좀 먼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는데 돈도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공업자들의 현실이 그래요. 그렇게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인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먼저 재료와 그리고 이제 만드는 제작 수고비를 갖다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공업자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고 공인은 그 물건들이 다 만들어지면은 이걸 수거에다가 국가에 납품을 하겠죠. 자, 이 시스템이 선대제입니다. 자, 선대제라는 명칭이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 먼저,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채워볼까요? 선대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간의 수공업과 공장제 수공업 사이에서 잠깐 한번 칸을 채워봅시다. 선대제에서는 재료 누가 샀니? 주문한 사람, 공인 즉 자본가가 샀니? 아니면 물건 만드는 기술자가 샀니? 자본가가 샀죠. 자, 그리고 제작은 누가 한다? 기술자가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가진 물건은 누구 거가 된다? 주문한 사람 거죠. 이미 다 지급했으니까 여기도 자본가입니다. 그리고 만든 장소는 어디? 집에서 만들었죠. 이게 선대제예요. 그래서 선대제는 공장제 수공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 대량 생산과 그리고 규격화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장제 수공업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잠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공인들도 이렇게 선대제를 운영하다가 언젠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왜 일일이 귀찮게 재료 다 갖다 주고 일일이 수거해 와야 돼. 야, 공장 만들어 놨다. 여기다 모여. 너희들은 나한테 고용됐다. 여기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당장 뭐가 되는 거니? 공장제 수공업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량 생산과 규격화 시스템을 위해서 생산 체제가 바뀝니다. 간의 수공업장으로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들이 결국은 공장제 수공업으로 갈 텐데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존재하는 게 선대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봐야 되나 잠깐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오늘 이제 몇 번 등장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적 시스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건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 선대제라든지 그리고 오늘날의 물건 생산 시스템, 공장제 수공업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조선시대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경제체제가 발달했었다라는 걸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왼쪽에 작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상인이 농민이나 수공업자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자금을 미리 빌려주고서 생산하게 하는 체제, 이게 선대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시겠습니다.
수공업 제품 생산 지역적으로 특화되기도 합니다. 재료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공업 제품의 재료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보통 수공업 촌락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수공업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이 나중에는 이렇게 수공업품을 전문으로 납품하는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장 운영해버리고 심지어는 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까지 운영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여전히 수공업 생산은 이루어집니다. 무명과 모시 등 직물, 옷감이지요. 이런 걸 중심으로 자급자족의 단계를 벗어나서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조선시대의 옷감은 주로 이제 여자들이 집에서 짭니다. 낮에 농사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농민의 아내들이 밤에 이제 배틀 같은 거 옷감 짜는 기계에서 열심히 옷감 짜는데요. 이전에 조선 전기에는 옷감 짜는 목적이 자기 가족들이 쓸 옷감, 이런 것들 생산하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낼 옷감, 이런 것들 생산하는 게 주력이었다면은 이제는 난 옷감을 훨씬 잘 짜. 난 농사엔 소질이 없나 봐. 그럼 하루 종일 옷감만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팔고서 다른 것에 좋은 것을 쓰겠죠. 그래서 그 설명이 자급자족의 단계, 자기가 쓰는 단계를 벗어나서 상품을 생산하는 단계, 팔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광산입니다. 광산,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자본주의적 시스템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조선전기 광산은 금지였었죠, 대부분. 굉장히 제한됐었는데요. 이제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광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광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있죠. 민간인에게도 세금을 받고 광산 채굴을 허용합니다. 세금 내면 광산 캘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광산물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간인이 몰래 광산을 채굴하기도 했대요. 그걸 잠채라고 부른답니다. 잠채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죠? 뭐의 준발일까? 잠복 할 때 잠자, 그리고 이제 채굴 할 때 채자입니다. 몰래 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해서 은광 개발이 촉진되고요. 금광 개발도 활발해졌다고 하네요. 청나라는 이때 이미 은으로 모든 세금 내고 있습니다. 청나라랑 무역할 때 은 갖다 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시기는 정말 전 세계의 은이 청나라로 몰려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은광이라든지 금광 개발도 촉진되면서 광산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 광산의 운영 체제 마지막 네 줄에 나옵니다. 자, 한편 광산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광산 개발 전문 경영인인 덕대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상인 물주로부터 물주라는 표현 여러분들 쓰시죠? 매점 갈 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애, 돈 대주는 애, 물주죠. 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광산을 운영한답니다. 덕대는 채굴업자 그리고 여러 노동자들 고용해가서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광산물을 직접 채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의 역할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덕대. 광산 개발 전문 경영인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이 장래 희망 쓰라고 쓰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세 글자. CEO죠. 그리고 물주의 역할은 뭘까? 투자자죠. 자, 그리고 채굴업자는 일종의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노동자는 그냥 임금 받고 일하는 단순 노동자죠. 자, 오늘날의 기업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광산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대요. 이렇게 분화된 거. 서로 간에 이제 분업이 역할이 확실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결국 뭐까지 하고 있냐? 우리나라 오늘날 재벌 기업에서도 하지 못한다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하고 있죠. 굉장히 발달된 기업 시스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에 광산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도 나오죠.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생산방식, 광산 운영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